5.18 기념식장에는 초청장이나 비표가 없어도 누구나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참석 규모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돼 기념식장 밖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됩니다. 5.18 관련 단체장이 직접 경과 보고를 하고 유가족이 참여하는 공연이 추가되면서 기념식 시간도 50분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념식 경과 보고도 5.18 단체장님이 직접 하시고 유족이 참여하는 공연도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님을 위한 행진곡은 9년 만에 참석자가 모두 재창하게 됩니다.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가수 전인권 씨와 작곡가 김종료 씨가 직접 불러 국민 통합의 장이 연출됩니다. 전국의 모든 민주화 운동단체가 초청돼 민주화 역사에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그런 바에 의하면 많은 것이 바꿔진다고 하는데 바꿔진 것이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보여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아요.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막아왔던 국가보훈처도 5월 정신 계승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퇴행을 거듭하기도 했던 5.18 기념식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준호입니다.